목도리를 해. 하고 가. 손에 들들들들 갖고 가지 말고 목도리를 해. 고모가 목도리도 바꿔줬어요. 색깔이 있으니까 홀랐다. 잘해보세요. 멀리서 왔는데 해줄게. 그러니까요. 감사합니다. 고모님들 응원하러 오지. 그러니까 난 덩달아서 깨춤추러 왔잖아. 올려놨습니다. 이렇게 파이팅!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진짜 화이팅. 설렌다. 나 남의 소개팅 보기 또 처음이네. 그래, 오늘 잘해봐요. 진짜. 나 너무 궁금하다. 어떨 스타일? 긴장돼? 네? 긴장하지 말고. 여자분 먼저 와 계셔서. 오케이. 오케이. 여기. 이렇게 방을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. 야! 어? 아이고. 아, 신발 신고 신습니까? 벗나요? 아, 예. 진짜 엄마다, 엄마. 우리 나 일로 들어가. 바로 옆이네. 지켜본다. 어떡해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신발 신고 쉬었습니까? 저도 신발 벗었습니다. 벗었나요? 네네. 아, 예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쉬었습니까? 벗었나요?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예쁘다.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아이고, 갑자기. 감사합니다. 네, 밥 먹는 자리라고 해서 나왔는데. 예. 편하게 식사하시면 되죠. 네네. 부산 여잔가 봐요. 부산 여잔가 봐요. 나쁘지 않은데요? 나쁘지 않대. 심혜진 씨가. 아이고, 갑자기. 감사합니다. 네, 밥 먹는 자리라고 해서 나왔는데. 편하게 식사하시면 되죠. 네네. 예, 목도리 좀. 앉으십시오. 네네.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. 인상 좋으시다. 이거 놀란 게 서울. 장화 좀 벗겠습니다. 네네. 서울 못지않게 부산도 추워가지고. 네, 추워요. 네. 네. 아니, 근데 현섬이 여유가 있는데? 그러네. 100번 했으니까. 지금 도착하신 거예요? 예. 6시에 부산역에 도착해가지고 퇴근 시간이라 좀 밀렸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아니요. 지금. 정막. 저거 싫어. 긴장하지 말고 얘기해주고 싶다. 제가 이제 군 생활도 잠깐 여기 있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저기. 정확한 위치는 이제 군사 보안이라. 네. 아직 있습니다, 남구에. 네. 남구? 네, 그 삼함대 작사, 작전사령부. 작전사령부. 네, 해군 나왔습니다. 저 선배님이 이순신 장군이십니다. 아니 진짜 저희는 그만해야지. 아니 빵 터졌어. 네. 웃으시잖아. 아니 진짜 저희는 성격은 좋아 보인다. 응? 성격은 좋아 보여. 그치? 이거 예. 아 뭐 좀 드세요. 뭐 시킬까요? 시장하시겠네. 네. 먹죠. 주세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웃으세요. 저런 것도. 와. 매너. 매너남. 네. 옷을. 이렇게 모든 게 이제 편한 게 좋은 거니까. 잘하고 있어, 은설이.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. 그 이제
함자가 박자 해자 어, 예, 저 조혜련이 아닌 아니, 박혜련입니다. 아.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아. 이름을 외우더라고. 어, 갑자기 이렇게 기습으로 들어오시니까 유머를. 내가 해야 되는 개그를 여자분이 하셨어. 되게 자기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게 되게 단호할 것 같고 왜냐면 그 연륜이 보여요. 그 커리어가 있다는 게 일단 보이고 자기 나름대로 저게 다 스캔하고 있어. 그렇지. 왜냐면 이게 이 남자를. 그렇지. 그다음에 자세가 움직임이 없잖아.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애티튜드거든요. 어. 어. 오늘 해설의 심혜진 씨 모셨습니다. 한섭이는 지금 쭈글쭈글해 보이잖아. 이게 자세가 저렇게 나오면 일단은 이게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. 디테일하다. 굉장히 상반돼 보이지. 이렇게 하면 안 돼. 기선 제압이 안 되는 거야. 좋네요, 어. 나쁘네. 아, 한섭 씨는 좀 이렇게 어깨를 좀 비가 좀 빠진 상태네. 이게 사실 웬만한 스포츠 경기보다 더 그쵸? 예, 긴장되는 예, 이 심리 파악이라든지 말 한마디에 지금 스포츠 경기 같아요. 중계진 있잖아요. 옆에서 좀 해설하는 중에서 중계진 있네 참. 굉장히 상반돼 보이지. 이렇게 하면 안 돼. 저는 이제 참고로 예전에 개그 활동을 개그 활동을 좀 했고 네네 오기 공채로 어. 네네 네, 되셨죠? 오, 어떻게 아세요? 공채 오기 예예 예. 예 그리고 운 좋게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를 네. 만나가지고 봉숭아학당에서 봤어요. 네. 그걸 해서 조금 이제 조금 알려지고 네. 예, 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40대 때는 좀 방송을 많이 못 안 했습니다. 못 했습니다. 40대 때는 네. 어, 40대. 어, 집에 어머니랑 잘 안 있고 병원에 좀 있는 바람에 아 예. 근데 그 어머니가 뭐, 아프셨어요? 예, 저 올해 좀. 예, 예, 들어주시죠. 예. 네네. 오. 와, 네네. 오. 호수가 있으시다? 호수가 있으셔. 그래, 저 간병은 누구나 합니다, 자식들이. 네. 간병은 누구나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가버렸어요. 아. 예, 제가 뭐,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건데. 어, 아니, 예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문의가 있는 게, 아, 시집살이가 없습니다. 아, 어, 웃으셔도 돼. 이거 되게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. 네, 뭐.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.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 뉘앙스를 살 게 부담스럽지 않게 풍겨줘야지. 뭐 때문에. 그러게, 결혼 얘기 너무 빨리 버렸다. 아, 너무 조금. 저기, 저, 혹시 뭐 간단한 반주라도 하십니까? 예, 일부러 차를 예, 안 가지고 왔어요. 와, 일부러. 아, 저도 조심해. 차를 예, 안 가지고 왔어요. 아, 네. 어, 일부러 안 가지고 오셨다고요? 예, 예. 아, 그 뭐 어떤 그 주류? 그 뭐 어떤 그 주류? 사실은 와인을 사오려다가 와인을 사오려다가 와인을 아, 사오려다가 아, 예, 예. 다지 다 다 나왔지? 다 나왔지? 차에서 했던 얘기 나왔어. 와인 얘기. 어머. 서로 공통의 주제, 공동의 주제를 혼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. 그 호텔이니까 뭐 아. 얼마든지 와인 내에서 많은 응? 견문이 있을 거야. 그래도 맞네요. 결혼하시죠. 그렇게 또 너무 앞서가지 말고 좀 잘하라고. 아, 아, 아. 와인 내에서 싸우려다가 예, 예. 예. 여기 오면 한 정도? 어, 예. 어떤 주? 평화는 옛날에 저희 조상이 했던 평화! 아, 슬슬 시동 걸리나요? 아, 근데 웃기긴 하다. 아, 조금 웃긴다. 나도 웃었어. 나 웃었어. 나도 갑자기 웃었어. 웃었어요? 안 웃으려고 어? 노력했어. 나 웃었어. 웃기다. 어, 나는 괜찮아. 아주 어, 딱 좋은데? 아, 지금까지 좋다. 아, 지금 어, 딱 웃기다, 좋아, 웃겨. 지금까지는. 와, 매력 있는데? 수상이 했던 형아! 수상이 이거 하지 말라고 어, 나 혼날 것 같다. 괜찮아요. 누군가에게 혼날 것 같다. 형아, 예. 예. 잠시만요. 어떤 주류 좋아하세요? 저도 약간 정종 같은 거. 어, 예. 소주는 좀 힘듭니다, 이제. 네네. 물도 한 입까지? 예, 예. 저희 통화 한 병 주세요. 하고 저 저기 그
깔라맛이 나오면 죽는다. 그 혹시 여기 레몬 같은 거 있나요? 레몬즙도 있고 레몬도 있어요. 레몬 같은 거 있나요? 레몬즙도 있어요. 아 저걸 어떻게 표정 봐, 표정, 표정. 레몬즙도 있고 레몬도 있어요. 아 레몬 지읍하고 소주 하나 소주. 얼음하고 같이. 죄송합니다. 제가 손이 좀 많이 가가지고요. 네. 청 뭐하고 청땡하고 네. 소주하고 얼음하고 레몬 즙. 네. 예, 예. 네. 술도 건강식으로. 맞아요. 어 그런 건 좋아요. 진짜. 네. 어. 딱 지금 표정이 그렇게 변했잖아요. 어, 얘 뭐지? 아니 뭐 자기 각자의 그 취향을 존중하는 거는 좋지만은 처음부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어? 너 이거 너 좋아하는 거는 그거면 난 내 나 좋아하는 거 먹을게. 이게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 아니야?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. 그러니까 틈만난 자리에서. 근데 소주 마시자고 그랬는데 소주 먹은다면 안 되는 거예요? 아니 그래도 되지만 맞춰주는 게 좀 맞춰주는 게 처음이니까 좀 아 드시고 싶은 거 아 저도 좋아합니다. 어, 네. 그렇게 하면 있는 소리라도 네. 드시죠 오늘. 100번 했으면 저런 거 잘할 것 같은데. 뭐 100번을 이랬나 보죠. 100번.